안녕하셨습니다. 저는 로버트 브레이커입니다. 우리는 아직 요한일서 2장을 보는 중인데, 우리는 요한일서 2장을 구절대구절로성경 공부 중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6절로 마쳤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안의 행함을 다뤘었는데, 현재까지 1절에서 6절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7절부터 시작할 텐데, 7절은 꽤 흥미롭습니다. 7, 8절은 상호 모순처럼 보이는데, 저는 성경에 모순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 제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저는 이게 뭘까 생각했죠. 저자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서 바로 그것과 정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인지부조화라고 말하는데 그 혹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서서 그것과 반대로 이야기할 경우를 뜻하죠. 여러 해 동안 저는 이 숙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걸 풀었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더 사족 붙이지 않고 7절 보겠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한데 8절에서 그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쓴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지 않겠다고 했다가 돌아서서 곧바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쓴다고 하는 걸까요? 이건 상호 모순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건 혹자가 내가 이거 하지 않겠어 하고 뒤돌아서서 내가 그거 하겠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가 그걸 하지 않겠다 하고선 바로 하겠다는 거죠. 안 그런가요? 여러 해 동안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 저는 괴로웠는데 그가 새 계명은 없다고 하다가 다음 구절에서 자신이 새 계명을 쓴다고 하는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액면 그대로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하는 이유이고 저는 그렇게 하는데 저는 성경에 어떤 모순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여러 해 동안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저는 단지 성경을 믿고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해답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해답을 보여주셨다고 믿는데 저는 성경에 모순이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왜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쓴다고 말했는지 완전히 이해합니다. 저는 그걸 빨리 말하고 싶지만 먼저 다른 몇 구절을 볼 것이 있기에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보겠는데 저는 본문이 성경의 모순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7절과 8절 전체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희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그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그들이 먼저 그에게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좀 써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너 나는 그러지 않겠어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다, 이미 다른 계명들이 주어졌기 때문이고 우린 지난 시간 3절에서 그걸 봤는데 그를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죠 따라서 그는 너에게 새 계명을 주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이 본문이 그의 생애 중 아주 후반부에 기술되었음을 기억하세요 그는 죽을 때가 다가왔고 그나 마 나와 다른 사도들을 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계명들을 너희에게 주었고 그 외에 다른 것을 내게 요청하지 말라고 한겁니다. 오케이. 다시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가 가졌던 옛 계명이라. 이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니라. 오케이. 그리고 8절. 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는 그분과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갔고 이제 참빛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7절, 8절을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가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지 않겠다 하고선 나는 새계명을 너에게 쓴다고 함으로 이 둘이 성경의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은데, 저는 잠시 그걸 설명드릴 겁니다. 왜이 본문이 전혀 모순이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건 멋집니다. 저는 본문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이걸 알려주셨음에 감사한데, 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그 전에, 먼저 그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내가 쓴다. 8절에서 내가 쓴다. 7주절과 8절에서 내가 쓴다. 그는 쓴다는 말을 여러 번 합니다. 요한은 저자였는데 바울이 저자인 것과 마찬가지였죠. 바울은 14권의 책을 썼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과 그의 서신서인 요한 1서, 2서, 3서를 썼고, 요한 계시록도 썼습니다. 이 부분이 흥미로운데, 여기와 다른 것을 보시면 그는 내가 쓴다는 표현을 씁니다. 1장 4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이라 하는데, 흥미로운 건 그가 우리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요? 아마 그와 함께하는 다른 크리스찬들이 있었던 모양인데 이장 1절에서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라 하죠. 12절을 보면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의 이름을 이해하는 너희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리고 요한 2서 12절 요한 2서 12절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잉크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며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기를 바라노니 이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제 요한 3서 13절로 가세요. 내가 쓸 것이 많으나 잉크와 펜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요한은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고 여러 번 쓰는 것, 쓸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흥미롭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들에게 쓰고 있고, 다시 한번 저는 그들이 먼저 요한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거기에 회신하면서 이것이 내 대답이다. 같은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것이 이 if를 설명해 주는데, 본문에 우리는 if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봤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이거 어떻죠?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같은 식으로 편지를 보냈고, 그는 회신합니다. 그래서 그는 질문한 사람들한테 회신합니다. 그는 너희가 새 계명을 달라는 것이냐? 나는 이미 기록된 것 외에 줄 것이 없다. 너희가 원한다면 그것을 새 계명으로 받아들여라 하죠. 그것이 본문을 상호 모순으로 만들지 않고 적절히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나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지 않는다. 다시 그는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쓰는 새 계명인데 사실은 옛 계명이다. 따라서 이건 진짜 새 계명은 아닌데 내가 너희에게 쓰는 이것은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옛 계명이 이것을 너희는 새 것처럼 받아들이거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문을 보는 것인데 이것만 가지고선 다 설명되진 않습니다. 그가 7절에서 하는 말을 보세요. 처음부터 너희가 가졌던 옛 계명이라 그들이 처음부터 들었던 옛 계명이 뭘까요? 2장 문맥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사랑에 대해 또 빛에 대해 말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말하며 계명들에 대해서 말하고 자 이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장의 문맥이죠. 또 쓴다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쓴다. 흥미롭죠. 따라서 뭔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겠는데 뭔가 기록되죠. 따라서 본문 문맥은 여러분에게 생각을 요구하는데 그가 처음부터 기록된 그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로써 저는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봅시다. 그는 처음부터 있었던 옛 계명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이라고 라 생각하죠. 처음이라. 이건 어쩌면 예수님이 지상사역대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저자가 말하는 의미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께서는 계명을 주십니다. 그걸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사실은 33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어린 자녀들아. 여러분은 그가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이라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어린 자녀들아.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 어린 자녀들아. 하죠. 협사 요한은 요한복음을 옆에 놓고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는 예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 중에 일부를 회상하는 것 같습니다. 33절 보세요.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놀아.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수 없는 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하노라. 34절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시더라. 오 좋아요. 요한일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방금 이본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한 채로 읽어 봅시다. 자, 요한이 있어 2장 7절을 봅시다. 이게 어떤 말씀인지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가 가졌던 옛 계명이라 이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니라. 8절, 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가 요한복음에 썼던 내용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8절은 예수님 말씀의 인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모순은 없는 겁니다. 그는 보라, 나는 새 계명을 너에게 쓰지 않겠다. 너희는 예수께서 또 내가 너에게 희새 계명을 쓰노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오케이, 계속 봅시다. 여기에 모순은 없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회상하면서 말하는데, 그는 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희새 계명을 주기를 원하느냐? 새 계명은 없고, 처음부터 있었던 계명은 있는데 여기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라는 걸 보라. 오케이, 이는 그분과 너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갔고 이제 찬빛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라. 9절그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두운 가운데 있느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안에 실족할 계기가 없으나 본문을 보면 저는 요한 복음이 떠오릅니다. 따라서 제가 이걸 볼때 저는 모순을 찾지 못하겠는데. 저는 그가 나는 새 계명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새 계명을 원하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쓰는 이 계명은 이미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본문을 이해했습니다. 주께서 제게 이걸 알려주셨고, 따라서 본문은 모순이 아닙니다. 이는 그가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지 않는다 하고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이죠. 계속 그는 이분과, 이는 그분과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마가복음 12장에서 봅시다. 여러분이 바울 서신서를 보면 아주 자주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는데 여러분이 시편을 알고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안다면 바울이 거기에서 많은 구절들을 인용하는 걸알 겁니다. 그는 구약 성경을 즐겨 인용했죠. 요한은 신약의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고요. 그는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여기에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런 걸 알게 되고 모른다면 이걸 모순이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그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인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봅시다. 마가복음 12장. 본문이 요한의 말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28절. 마가복음 12장 28절. 요한이 언급하는 처음부터 있었던 계명이 이것일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 그러자 서기관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함께 토론하는 것을 듣다가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신 것을 알고 주께 묻기를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든 계명들 중에 첫째는 이것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분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곧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들보다 더큰 다른 계명은 없는 이라고 하시더라. 따라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단두 개의 계명입니다. 따라서 그는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주지 않겠다 하신 거죠. 그옛 계명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그것만 말하죠. 본문, 문맥은 온통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의미가 조합되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가 모순되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그가 인지 부조화에 빠져 말하고 있다 보지 않는데 그는 성경을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새 계명에 대해 그들에게 쓴다고 말할 때 그는 나는 너희가 성경에 이미 기록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죠. 요한복음 14장 31절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고 하시더라. 따라서 그 계명은 사랑에 대한 것인데 사랑과 관련됩니다. 따라서 문맥의 모든 것들이 요한복음으로 회귀한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제 요한일서 4장 21절. 요한일서 4장 21절을 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하느니라. 와우, 오케이. 이건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죠. 따라서 그는 우리에게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계명을 주는 게 아니고 그가 말하길 이 계명은 이전에 있던 것이고 그때 새로 주어진 것이면 지금은 오늘날을 위한 옛 계명이 되었다 라고 하죠. 요한 2서 5절 부인이여, 이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네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라.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대로 행하는 것이라. 그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너희가 그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이라. 이겁니다. 이것으로써 모든 게 연결됩니다. 요한일서 2장으로 돌아가서 7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그리고 그는 8절에서 말하죠. 또 내가 너에게 새계명을 쓰노니, 저는 그가 내가 너에게 새계명을 쓰지 않는다 하고서 너에게 새계명을 쓴다 하고 말함으로써 모순을 만든 게 아님을 압니다. 저는 그가 나는 너에게 새계명을 쓰지 않고 단지 이한 가지를 쓰겠는데 이건 예수께서 땅에 계실 때 내가 새계명을 너에게 주노니라 말씀하셨던 그계명이다라 하는 것을 알죠. 그리고 방금 봤듯이 우리는 그가 요한 이서에서그 말을 재강조하는 걸 보는데 거기서 부인여, 이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내게 새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니라 하고 이걸로 확증이 되죠. 이로써 저는 성경에 모순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그는 나는 새 계명을 쓰지 않는다 하고서 이것이 나의 새 계명이다 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모순된 말이 아닌 겁니다. 그는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쓰기를 원치 않는다. 그 당시 예수께서 주셨던 새 계명은 어떻겠느냐? 너희는 이왜이새 계명을 받아들여서 그걸 지키고자 하지 않느냐? 그걸 기억하라. 우리 모두 알기에 그건 새 계명이 아니지만 혹시 너희가 잊었다면 너희에겐 새 계명일 수도 있겠구나. 저는 본문이 난해하지 않고 분명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이기에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며 이건 분명 요한이 예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 곧 서로 사랑하는 계명에 대해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여깁니다. 오케이, 8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는 그분과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갔고 이제 찬빛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라 이 찬빛은 예수님인데 바울은 또한 복음의 빛을 언급합니다. 여러분은 요한이 어쩌면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아시겠죠? 요한은 독자이면서 기록자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는 분명 복음의 광채란 표현이나 예수께서 빛이시다. 하나님 말씀이 빛을 준다. 본문을 기록할 때 이러한 모든 것이 그의 생각 속에 있었겠죠. 9절. 그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두움 가운데 있느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안에 실족할 계기가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라 그는 갑자기 왜 8절에서 시작해서 9, 10, 11절을 묶어서 어둠과 빛과 미움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그는 사랑과 미움을 말할까요? 왜 미움을 형제를 미워하는 것과 연결시킬까요? 우리는 요한서신의 문맥을 봐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너희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걸 보세요. 자, 이걸 보세요. 레이기 19장. 구약 율법에서 우리는 뭔가를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상호관주를 찾지 못합니다. 상호관주는 매우 중요한데 저는 상호관주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이 본문의 상호관주는 성경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것들 모두를 연결시키면 요한은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다. 그는 이것이 너희를 위한 계명인데 그 당시에는 새 계명이었던 이 계명을 나는 너에게 다시 쓴다. 이미 기록된 이 계명을 너에게 상기시키겠는데 너희가 성경을 찾아보되 그것을 요한 복음에서 찾아보거라. 거기에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다. 오케이. 우린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걸 봤는데 그는 어디서 그 계명을 얻으셨나요? 그게 나지 예수님이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었나요? 아니면 예수께서 율법을 인용하신 건가요? 여러분은 율법에서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한 거압니까 레위기 19장. 저는 이걸 읽고서 놀랐는데 왜냐면 저는 그걸 통째로 읽고 있었기 때문이고 이제 봅시다 레위기 19장 17절로 18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내 마음속에 내 형제를 증오하지 말며 너는 어떻게든지 내 이웃을 책망하여 그에게 죄를 짓도록 허용하지 말라. 너는 복수하지 말며 내 백성의 자손에 대하여 원망을 품지 말고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나는 주니라.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 계명을 주실 때 그는 레위기를 인용하셨던 겁니다.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예수님을 인용하고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따라서 여러분은 인용되고 또 인용된 것을 봅니다. 상당히 놀랍죠? 요한이 요한 1서를 쓸때 마음과 생각에 명백하게 그런 게 있었던 것인데 그는 그옛 계명을 기억하느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계명은 율법 하에서 주어졌고 신약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계명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보게 될 요한일서의 나머지 본문 전체가 사랑, 사랑,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율법 하의 구약대에 최초로 그 계명을 받았고 예수님의 사역 기간 중에도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 시대에도 똑같은 계명을 받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는 삼중계명의 예시를 보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구약 율법하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고 예수의 제자들에게도 주어졌으며 또 사도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그건 유대인들의 계명이면서 예수의 제자들의 계명이며 오늘날의 교회에 대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증오하고 못되게 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제 마음을 쇼킹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분노로 차있고 못되게 굴며 증오하고 타인을 공격하며 깎아내리는 그런 부류의 크리스찬이 되지 않으려고 저는 항상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어떤 사람들을 책망해야 하는 계기와 상황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그걸 받고 넬슨의 일화를 얘기했죠. 저는 가가호호 다니면서 넬슨이 죄에 연루되었다고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안타깝게도 그가 자신이 크리스찬이라 했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저는 말했죠. 제가 그 사람 미워해서 그렇게 한건 아닌데, 저는 그를 사랑했고, 그가 올바로 살기를 바랬습니다. 좋아요. 따라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요한일서 2장 11절.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라 자, 이제 3장 15절 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5절.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요. 살인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안에 거하지 않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거 마치 당신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 같군요. 그렇게 생각하나요? 요한일서 4장 20절.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따라서 초기 사도들 때는 이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초기 사도들과 요한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 바울이 등장했죠. 그리고 바울이 죽었고, 끝으로 남은 사도는 요한이었습니다. 한데,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 우리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초기 교회들 간에 있었던 군열을 보는데요.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공격하는 걸 보는데, 그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죠. 요한이 살던 당시에 그렇게 증오하는 일이 많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요한이, 헤이, hey, 서로 미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쓴 걸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로부터 돌아섰다고 한말 기억하시죠? 근데 계시록 1장 4절, 11절에서 기억할 건이 책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고 그가 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그걸 쓰고 있다는 건데 그 교회들은 바울에게 등을 돌렸죠. 어쩌면 그들은 어떤 이유로 바울을 미워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는 바울 당신을 증오한다 라고 했겠고 요한은 헤이 hey, 여러분, 당신들은 바울을 미워하는 걸 그만둬야 된다 했을 것입니다. 그게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의 한 부분일지 모르죠? 바울의 날들의 분열이 있었던 것에 대해 고린도 전서 1장으로 가봅시다. 고린도 전서 1장. 바울은 그가 사역을 할 당시에 이런 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구원받았고 진짜 성경대로 믿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지만 그들은 또한 육신적이었고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서로 미워하기 시작해서 서로에게 못되게 굴고 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고인도 전서 1장 10절에 말씀하길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을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나의 형제들아 크로야 집안의 사람들이 너희에 관한 내게 전해준 바로는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것이라. 어 우리 크리스찬들은 싸워서는 안 되는데 어떤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고 그들은 싸우는 것만 좋아합니다. 컨텐션스. 자. 컨텐션스를 제가 스페인어로 썼습니다. 컨텐션스 됐죠? 그리스찬인 우리는 서로 다투선안 됩니다. 12절.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각자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폴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라고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뉘시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아니면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더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크리스퍼와가오에는 너희 가운데 아무기도 침례를 주지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사도행전 20장 갑시다. 이건 제가 캠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모든 크리스천들은 하나로 연합하고 하나로 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그마한 캠프들 혹은 작은 그룹들로 나뉘었죠. 그들은 분파들을 형성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크리스찬입니까? 저는 바울 노선의 크리스찬인데, 저는 바울을 따릅니다. 당신은 어떤 크리스찬인가요? 저는 아폴로를 따릅니다. 당신은 어떤 크리스찬인가요? 저는 이 사람 따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바울과 초기 사도들에 따르면, 그 크리스찬들은 사람을 추종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조심해야 하는데, 사도행전 20장으로 갑시다. 저는 사람들을 추종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만 따를 겁니다. 전 여러분에게 많이 보여드렸는데, 오늘날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는 방식을 이 사도들이 제시했다는 겁니다. 또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고 말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어떤 사람을 따른다면 제가 따라야 할 사람은 바울인데 이는 예수께서 교회에게 주고자 하신 계시들이 바울에게 맡겨졌기 때문이고 그중 일부는 요한에게도 맡겨졌죠. 따라서 제가 누군가를 따른다면 바울을 따라야 하고 저는 다른 사람을 따르고 싶진 않습니다. 아시겠나요? 사람은 틀릴 수 있고 바울도 틀린 적은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바울이 잘못한 부분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루살렘으로 갔죠. 하지만 우리가 가진 신약 서신서들을 바울이 썼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셨으며 그를 통해 성경을 기록해 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걸 쓰게 하셨던 겁니다. 이제 아주 빨리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30절 사도행전 20장 30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사실 29절부터 봐야 하는데 사도행전 20장 29절 또 내가 이것을 안오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양태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족게할 것이라 따라서 그들은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고자 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따르게 하려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죠. 아십니까? 전 사람들에게 저를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 그런 적이 없고 그러지도 않을 겁니다. 그데 많은 사람들은 인간을 추종하고자 합니다. 저희 출신 배경 교파는 독립침례교회인데 그 안에도 분파들이 있습니다. 그 분파들 중 다수의 배경이 신학교들인데요. 어떤 신학교 출신인가? 또 어떤 목사를 가장 따르느냐. 당신이 어떤 사역자를 가장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나뉘는 거죠. 저는 성경학교에 3년을 다녔고 온두라스에 선교사로 나갔었습니다. 저는 200개 이상의 교회에 초청을 받아 설교했고 그렇게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목사들이 제게 묻는 첫 번째가 당시에 어느 파에 속했습니까 했는데 전 죄송합니다만 그게 무슨 뜻입니까라고 하죠. 당신이 어느 신학교를 다녔느냐는 건데요. 당신은 테네시 템플 아니면 크라운 칼리지 혹은 밥존스 대학, 아니면 당신은 전다 기억 못하지만 퍼스비 코스트 신학교 아니면 하이스 앤더슨을 나왔나요? 그런 많은 성경 학교들과 대학들이 있는데, 당신은 뭐 PCC를 나왔나요? 거기 또한 좋은 학교죠. 그들은 당신은 어느 캠프에 속했나요? 라 묻는데, 당신은 어느 학교 출신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혹은 어느 목사를 따르는지 묻습니다. 하이스파입니까? 아니면 라이스에 속했습니까? 혹은 저 목사입니까? 저는 성경학교를 나왔는데 피터 럭크만이 가르치는 학교였죠. 많은 사람들은 이 그룹을 럭크만 나이트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자신을 럭크만 나이트라고 부른 적 없음을 아시나요? 저는 그렇게 불리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데, 이는 제가 럭크만에게서 배웠고, 여러분처럼 저도 바이브 빌리버라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고 바울을 따르라고 했지, 자신을 따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 학교에 가서 성경을 공부했던 건 정말 복 받은 거지만 저는 그이 캠프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 저는 그 사람의 파입니다. 당시이 제가 속한 그룹의 일원이 아니면 저와 교제 못 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도 구원받은 사람이면 둘다 바이블 빌리보고 성경을 올바로 나눈다면 당신이 어느 캠프에 속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제가 그건 문제가 안 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교회들로 가서 설교할 때 가장 자주 경험하는 게 그들은. 브레이커, 당신은 어느 진영에 속하나요? 라고 묻는다는 거죠. 많은 경우 그들은 저를 보면서 당신이 우리 신학교 출신 아니라면 서로 교제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혹은 당신이 우리가 싫어하는 학교들 중한곳 출신이라면 우리는 당신과 교제할 수 없지.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게 어느 진영에 속했는지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한지 아십니까? 저는 형제님, 저는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제가 어느 진영에 속했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그들은 예, 예, 당신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저는 형제님, 히브리서는 진영 밖에 있는 예수께 나아가자고 합니다. 저는 그 파에 속했습니다. 저는 예수 파에 속했습니다. 전 사람들로 이루어진 분파들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밖에 나가 있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라우디케아 교회는 온통 분파들로 나뉘어 있고 예수께서는 그 밖에서 노크하면서 나를 들여보내다오 하시지만 그들은 여전히 사람들을 추종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추방한 상태입니다. 저는 형제님 저는 진영 바깥에 있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목사들은 오, 당신은 제 말을 이해했을 텐데요 라고 하고 저는 그 진영에 저는 속했습니다. 저는 진영 바깥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진영입니다. 저는 사람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분과 가까워지고자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고 인간을 추종하는 이 사람들과 언제나 갈등이 있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불러내서 자기들을 따르게 만듭니다. 그들은 사람이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아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지도자로 따라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죠? 바울을 통해서죠. 바울에게 주어진 계시가 있고 요한에게도 계시가 맡겨졌는데 베드로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는 신약 성경을 따라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게 당신은 럭크만 따르잖아. 당신은 럭크만의 학교를 나왔잖아 라고 하고 전절 그렇게 말하진 마세요 라고 합니다. 전 제가 그 학교를 나왔다는 것에 대해 기분 나쁘거나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사람의 추종자로 보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전 사람들이 저를 성경을 따르는 사람으로 보길 원합니다. 저는 럭크만을 좋아하고 그분이 제게 성경을 가르쳐줘서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죄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그는 상당히 비판적이고 편하게 대화하기 힘든 분이었지만 저는 그를 미워하지 않고 그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사역을 등에 업고 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성도들과 교제할 때 당신이 제게 성경을 가르쳐준 이 러크만을 받아들여야 우리를 교제할 수 있다라 하지 않는데 그건 완전히 웃기는 말이죠. 안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사람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한 걸 너무 많이 받고 크리스천들이 그러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어, 당신은 우리 그룹에 속한 사람이 아니군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과 교제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기로 한지 아십니까? 저는 인간 추종자가 아닌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당신은 바이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바이블 빌리버인가? 당신은 피의 대속을 통한 구원의 교리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 밑에서 배웠는지는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교제할 수 있으려면 성경이 기본 바탕입니다. 아멘. 제가 이 문제를 좀 오래 말했기 때문에 요한있서 2장으로 돌아갑시다. 그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설교자를 미워합니다. 저는 그런 감정에 휘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미움에 휩싸여서, 아, 나는 당신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저희 그룹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죠. 오케이? 요한이 있어. 제가 여러분께 아주 빨리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한번 어떤 교회에 제가 갔습니다. 그 담임 목사가 들어, 들어오세요. 브레이크 앉으세요. 라고 했고, 저는 그의 집으로 들어가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제게 화를 내면서, 당신은 이 학교를 나왔고, 이 사람의 지도 목사가 당신 이 목사인데 그는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는 제게 화를 내고 있었는데, 이는 제가 어떤 성경 학교를 나왔기 때문인지 그가 알고 있고 제 목사 그를 그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가 할 말을 다 하자, 당신 은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제게 물었죠. 저는 형제, 당신이 그 사람과 문제가 있다면 그의 전화 번호를 드릴 테니 그 사람과 문제 해결하세요. 저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웃기는 상황이었는데 그는 후 하면서 좋아요, 형제. 그랬죠. 결국 저는 알았는데 그가 원했던 건 제가 그에게 맞서서 화를 내고 논쟁을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싸우기를 원했고 저를 그 싸움에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이는 그가 논쟁을 원했음에도 제가 말려들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실망했습니다. 저는 오케이 형제. 저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한 일로 저를 정죄하진 마십시오. 제가 어떤 사람이며 제가 어떤 신앙 배경을 가졌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제게 흥미로운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분열이라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을 서로 싸우고 투쟁하고 반목하게 하는 것. 성경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멈추라고 하는데 저는 그 상황에서 멈췄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 목사 그 사람은 하면서 당신은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했는데 저는 어 당신께 그 사람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 받아 적으세요. 그 사람과 직접 해결하세요. 왜 제게 그 사람 이야기를 하십니까? 저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과 여기 에 교제하려고 왔고 전 당신 사랑합니다. 전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군요. 저는 여기 에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러 왔지 또 성경을 가르치러 왔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은 참 우스웠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가서 목사를 만났는데 그가 제게 하는 말이 오직 다른 목사의 뒷담화라는 것이죠. 전 이런 성경 구절이 기억나는데, 형제님,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구절이 저 생각나는데요. 성경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체리티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형제, 당신이 그들을 좋아하지 않는 거 알겠지만,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그 목사들은, 아, 네네, 맞습니다. 라고 하죠. 어, 우리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멘. 이제, 요한일서 2장 12절. 어린 자네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그 이름을 인하여 너희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다시, 이름이라는 탑픽이 등장하는데요. 누구 혹은 무엇에 대한 이슈를 기억하시나요? 요한은 예수의 이름이란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이중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휴거 이후에는 복음이 예수께서 누구이신가로 전환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누구와 무엇의 복음 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제 유튜브 영상 중에 Who and What of Salvation이라는 거 보시고 또 다른 영상들도 좀 보십시오. 이책 저자는 너희가 용서받았다 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 9절을 보면서 말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사람들은 이 구절을 비틀어서 사람이 자백하기 전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본문은 구원이 자백을 통해 받는다고 하지 않고 당신이 자백하는 것과 상관없이 용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2장 12절의 그 구절을 보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우리 죄들을 용서 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그 사랑하신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보유을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따라서 요한은 피를 언급합니다. 저는 바울도 그걸 언급한 거 기억하는데 바울은 온통 피를 말하고 있었죠. 그거 기억하시나요? 바울은 피의 대속을 언급합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과 로마서 3장 25절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1절은 대속을 받아들이는 걸 말하고 그래서 이건 피의 대속입니다. 여러분이 요한의 책들을 보면 피를 발견하는데 요한복음에서 피에 대해 많이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니서의 1장에서 우리는 매 7구절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해한다는 언급을 봅니다. 우리는 5장에서도 피를 보는데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 요한일서 5장 6절은 어떻게 말씀하나요?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이렇게 그는 피를 언급합니다. 그는 또한 요한 계시록을 썼는데 계시록 1장 5절을 보세요.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이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셔 그 자신이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피로 씻겨졌다고 하죠. 이것이 바울의 교리인데 요한도 그것을 말했고 이렇게 요한은 바울에 동의하는 겁니다. 아시죠? 우리는 요한이 바울과 일치하는 부분을 보는데, 그건 지금 우리한테 적용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바울과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도 볼 것인데요. 그 구절들은 여기 대활란 쪽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 서신이 이중 적용이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시대 교리와 휴거 이후의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교리가 같이 적용되죠? 따라서 당신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피를 믿으라, 피를 믿으라, 피를 믿으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요한이 여기에서 믿음을 가르쳤나요? 네. 요한일서 5장 4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뭘 믿는 거죠? 6절. 이분은 물과피로 오신 분. 따라서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전 바울에게서 그 메시지를 발견하고 요한에게서도 같은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요한이 써. 자, 좋아요. 2장 13절로 갑시다.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며, 어린 자네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그가 뭐라고 하나요? 내가 아비들에게, 청년들에게, 어린 자네들에게 쓴다고 합니다. 성경은 크리스찬의 성장의 일곱 단계를 말씀하는데, 저는 이게 매우 흥미롭다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에 쓰겠습니다. 크리스찬 성장의 일곱 단계.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중 어느 단계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전성경에서 단지 7단계가 있다는 걸 찾았고,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첫 단계는 아기입니다. 그 다음이 어린 자녀이고, 그 다음 단계가 더 자란 자녀입니다. 나이가 든 자녀죠. 그리고 나서 청년들인데, 또그 다음 아비들이 있고, 또그 다음... 장로들이 있습니다. 장로들은 나이가 많, 아,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자들로 이어집니다. 이와 관련한 구절들을 살펴보겠는데, 성경은 이런 것들을 말씀합니다. 오케이. 고니도 전서 3장 1절에서 어린 아기들을, 요한일서 2장 1절, 여기서 우린 어린 자녀들을 보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자녀들을 보고, 요한일서 2장 13절에서 청년들과 아비들을 봅니다. 디모데 전서 5장 17절에서 장로들을 보고, 빌레몬서 1장 9절에서 나이 많은 자를 봅니다. 자, 이게 맞을 겁니다. 옳게 인용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가 되는 거죠. 그가 어린 아기가 된다는 것인데, 이는 당신이 실제적으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성장의 단계를 거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당신이 영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들이 있다 말씀한데, 구원은 새 출생입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하는데, 아기로 태어나는 겁니다. 고인도전서 3장 1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당시 처음에 구원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입니다. 아시나요? 이제 당신은 자라나야 하는데 어떻게 자랍니까? 아기가 어떻게 자라죠? 우유가 있어야죠. 따라서 성경은 순수한 말씀이 젖을 사모하라고 하는데 당신이 크리스천으로서 성장하려면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됩니다. 이제 요한에서 2장 1절을 보면 나의 어린 자녀들이라 하는데 여러분이 좀더 자라면 어린 자녀가 됩니다. 어떻게 자랐죠? 성경을 읽을수록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이 어떻게 말씀하지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제가 구절을 잘못 인용한 게 아니고 맞군요. 3장 26절은 너희가 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여러분이 성장하면 성장하게 될 텐데 당신이 지난 주 구원 받았다면 그리스도 안의 아기일 겁니다. 구원 받은지 3, 4, 5년 되었는데도 성장하지 못한 아기로 남지는 말아야겠죠. 제 말은 당신이 구원을 받은지 5년쯤 되었다면 이 위에 있는 그리스도 안의 아기에 머물지 말고 아래 단계로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성경을 더 배울수록 크리스천으로서 성숙하게 될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에서는 청년들에 대해 말하는데 아비와 어린 자녀들도 언급되죠. 15절 보세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며, 오케이. 여기에 청년들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아비가 나옵니다. 그 둘이 나오는데, 따라서 여러분이 영적 성장을 하면 그리스도 안의 청년이 되고 성경을 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하면 아비가 되는데, 그때는 다른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되죠. 그리고 나서 디모데 전서 5장 17절이 말씀한데, 디모데 전서 5장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사함으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 진이라. 그리고 빌레몬서 1장 9절, 빌레몬서 1장 9절, 사랑으로 인하여 나 바울은 나이 많은 자로서 이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로서 우리에게 간청하노라. 따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의 아기로 시작합니다. 1992년 7월 29일 저는 18살 나이로 구원 받았고 그때 저는 그리스도 안의 아기였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장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18, 19, 20살의 젊은 청년으로서 저는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더 강건해지고 많이 배우면서 성경 학교에 들어가서 더 배웠고 성경 학교 다니는 중에 목회자로서 교회도 하게 됐습니다. 장로란 건 목사를 말하는데 그는 저는 그후 복음 설교자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어서 7년간 온두라스에 있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직 나이를 그리 먹지 않았고 요한이 100살 때 죽었던 정도로 제가 나이 먹진 않았습니다. 휴거가 오지 않는다면 저는 그 나이까지 가겠지만 저는 이 단계들을 거쳐왔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제 막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성숙하고 또 성장해야 하는데 말씀이 젖을 먹고 성장할 수 있게끔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제 요한있서 2장 14절로 들어갑시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오. 초기 교회의 아비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기에 살았을 것이기에 그분을 알았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목격했을까요? 봤을까요? 그럴 수도 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생에 금방에 살았겠죠. 또 말씀하기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굳세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악한 자는 마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봅시다. 악한 자는 이자인데, 이자인데, 맞죠? 악한 자는 마귀입니다. 한데, 이 악한 자라는 표현은 적 그리스도에게도 적용이 가능하고, 저는 그 구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걸 보십시오. 요한이 있어 3장 12절, 요한이 있어 3장 12절, 카인 같이 되지 말라. 그는 그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자기 아우를 살해했으니 무슨 연고로 그를 죽였겠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여기에 악한자가 나오는데 마귀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카인을 미혹했던 거라는데 그렇게 됐죠? 요한일서 5장 18절 본문이 어떻게 말씀한지를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을 말씀하길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나니 그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따라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올바로 행하고 살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때 마귀에게서 지켜집니다 우리가 올바로 행하고 올바로 살면 마귀는 언제나 시험하지만 우리가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 우리가 아주 성숙하면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려운 일이고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올바로 행동하고 살면 또 올바로 행하고 사는 것이 점점 쉬워집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므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수 있을 것이라. 이건 마귀와 그의 부하들이 벌이는 지입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2장 8절 아 디모데후서라는 건 실수인데 대사로니가후서 2장 8절을 보세요. 대사로니가후서 2장 8절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잠깐만 보십시오. 여기에 wicked의 w가 대문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여기에 대문자 w가 나오는 거 보세요. 3절 보시면.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한 일이 일지 않고 또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 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이 시기는 대환란인데그 기간이 7년이라 여겨집니다. 성경은 적그리소를 죄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로 구분하는데 유다 이스카리오 또한 멸망의 아들로 불렸었죠. 성경은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다고 하고 우리는 여기서 적그리소의 모형을 발견하는데 여기서 그에게 대문자 W를 붙입니다. 왜 그런가요? 저는 이것이 이 시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여기 적그리소가 나타났다가 그가 마귀에 들리면 대문자 W 위키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가 대활란의 후반부가 되는 것인데 그 전반부가 아닌 후반부 3년 반이 되는 겁니다. 저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그 흥미로운 사실을 찾았습니다. 따라서 흥미로운 생각인데 요한에서 이장으로 돌아갑시다. 좀 피곤하군요.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아버지와 같은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원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여 세상에서 끄집어 내시고자 합니다. 어쨌건 16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에 세 가지가 거론되는데요. 저는 이세 가지가 아주 흥미롭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건 이세 가지에 대한 경고이고 주의인데 그것들은 정욕과 관련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또 생의 자랑인데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인데, 그가 이세 가지를 언급한 것이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은 데사로니까 전서 5장 23절에서 우리에게 몸, 혼, 영이 있다고 언급한 거 기억하나요? 제가 그 구절을 보면 언제나 생각한데, 육신의 정욕은 몸과 관련되고,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은 죄의 몸이죠. 그 몸은 뭔가를 원한다는 거죠. 안목의 정욕, 당신이 혼을 다해서 뭔가를 원할 수 있는데 성경은 몸의 빛이 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혼이고 저는 잘 모르지만요 생의 자랑은 영일 수 있습니다 아, 제 말은 이 모든 것에 의문부호를 붙이겠다는 겁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요 여러분 은 알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이어서 항상 잘못 행동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혼적으로 악한데 그들은 혼으로 죄를 짓습니다 근데 또 어떤 자들은 악한 영을 지녔고 어쩌면 그들 안에 악령이 들어가서 악한 짓을 지키는 경우도, 있,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교만을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본문에선 정욕이란 단어가 두번 나오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욕을 경고합니다. 정욕이 뭔가요? 1828년 사전에 따르면, 정욕은 욕구를 품고 바라는 것, 육신적 욕구, 변태적 애정, 육신적 즐거움을 바라는 불법적인 욕구입니다. 따라서 정욕은 육신적이 되어서 음행과 같은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뜻하죠.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것을 멀리 해야 하는데 우리는 정욕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정욕에 대한 구절들 아주 빨리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욕에 대해 모른다고 하면 아주 분명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정욕에 대해 아는데 사전을 보지 않아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키니 같은 것을 입은 예쁜 여자가 있으면 유심히 보는데 눈을 떼지 못하죠.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음에 정욕을 품는데 그게 죄입니다. 안 그런가요? 그게 정욕입니다. 당신은 그게 잘못된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을 느끼면 나는 그걸 하길 원해라 하게 되고 그것은 바로 죄이고 정욕입니다. 10편, 81편, 12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백성이 악을 행하고 정욕대로 하기에 내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겠다 하십니다. 그들이 그걸 원하느냐 그들이 원한다면 그걸로 그들로 그것을 하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난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이 정욕에 빠지지 않고 올바로 행하기를 바란다고 하시죠. 우리 육신은 정욕대로 행하려 하지만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행해야 할 길이 있고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잠언6장 25절을 말씀합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을 조차 내 마음에 정욕을 품지 말며 그녀가 자기 눈꺼풀로 너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그녀가 누구인가요? 그녀는 타국 여인이며 악한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으로 갑시다. 따라서 성경 전체에서 정욕에 빠지지 말라, 빠지지 말라 경고하는데, 오늘날 정욕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TV에는 포르노 그래피가 횡행하고, 끔찍하게도 성관계 장면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정욕을 자극하는데, 이를 통해 당신이 육신의 일들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육신이 정욕이 아닌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으로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가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 정욕의 다른 예를 보여드리겠는데 성경 전체에서 정욕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며 반대하고 또 정욕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정욕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애석하죠.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1, 7절은 이걸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부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이게 뭔가요? 당신이 전체 보문을 보지 않더라도 문맥을 파악했을 텐데 정욕을 바랍니다. 정욕을 품는 건 합당치 않은 것이죠. 고린도 전서 10장 6절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열망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악한 일들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대사노니가 전서 4장 5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욕에 빠지는 걸 원치 않으시죠. 대사노니가 전서 4장 5절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욕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하십니다. 대사노니가 전서 4장 5절을 말씀하길 너희가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가를 알며 자 이게 4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격에 빠지지 말고 따서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세격에 빠지는데 구원 받은 후에는 세격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합니다 왜인가요? 왜 크리스천이 정욕에 빠지기는 어려운 걸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인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죄를 짓고 정욕에 빠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오 하고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어, 너너죄 짓지 말라니까.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때 그러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정욕을 품을 때오 하는 탄식이 나오고 말이죠. 난 그걸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내적 음성이 들리죠. 베드로 후서 2장 10절. 특히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육체를 따라 행하고 통치권을 무시한 자들에게 니라 그들은 대범하고 완고해서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따라서 정욕은 언제나 음행으로 이어지는데 고린도 전서 6장으로 가봅시다. 음행은 불결합니다. 당신이 정욕에 빠져서 정욕대로 행할 때 실제 더러워집니다. 여러분은 질병을 얻을 수 있는 소름 끼치는 질병들이죠. 그건 당신을 죽게 할수 있는데 STDS 이죠. 고린도전서 6장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나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저것 둘다피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며 주께서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음행하지 말라고 하죠.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 주를 대적할 뿐 아니라 자기 몸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7장 2절에서 음행하지 않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의 남편을 둘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 당신이 성경을 안다면 정욕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겠죠. 당신은 가늠하고 음행하면 안 됩니다. 저는 크리스천이라 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음행하며 살고 있었죠. 네, 저는 그녀와 여러 해 동안 살아왔는데 지금 저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어,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오케이, 다음 단계를 밟고 결혼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고 음행 가운데 살지 마십시오. 그건 크리스천로서 나쁜 간증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가늠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골로새서 3장 5절 저는 다 전달하고자 했고. 이것이 여러분께 축복이 되길 바라는데, 이는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올바로 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격, 정욕 중 하나가 강한 정욕이죠. 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신을 희생하셨기에 여러분도 자기 육신을 희생하고 죄된 욕망을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 결혼했고 아내가 있어야 하고 혹은 당신이 여인이라면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육신의 정욕을 합당하고 바르게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잘못된 방식이 아닌 결혼 관계의 결합을 통해서 말이죠. 왜냐하면 혼의 정사는 성경에 의하면 죄입니다. 따라서 요한 일서에서 여러분은 뭔가 배우셨습니까? 우리가 현 세상에서 성경대로 가르치다가 감,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성경대로 가르치면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들이 결혼은 남녀가 한 것이고, 혼의 정사는 죄라는 발언을 했다가 체포된 걸 아는데, 영국인지 기타 나라에서 그런 말을 하면 체포되기도 합니다. 그들이 한 일은 성경을 가르친 것 밖에 없고, 그들은, 헤이, hey, 당신이 혼의 정사를 가지면 그거 죄입니다. 했을 뿐인데, 세상은 그들을 너무나 증오해서 감옥까지 보내려고 한 겁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 그대로 가르칠 것인데, 당신이 그걸 싫어하든지, 그건 제가 개의치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이고, 당신이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라 행하는 육신적인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진리보다 거짓을 믿기를 원할 수 있는데, 진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배우자에게 충실하면서 깨끗한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신만의 비밀을 갖고 있기보다 말이죠. 아멘? 다시. 요한일서 2장으로 돌아와서 이번 시간에 2장을 다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17절까지 하고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7절부터 17절까지 전체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가 가졌던 옛 계명이라. 이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는 앞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는 그분과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갔고 이제 참빛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라. 그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두운 가운데 있느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안에 실족할 계기가 없으나 사랑은 대단한 것이고 우리의 실족을 막아줍니다. 우리가 타인을 걱정하는 건 마땅한 일이고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고 깎아내리고 공격하고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니라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그의 이름을 인하여 너희의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며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굳세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따라서 그는 아주 선한 크리스찬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제 죄에 빠지지 말고 선한 크리스찬의 삶을 계속하라고 말하는 거죠. 죄를 피하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뭔지를 입증하라는 겁니다. 그가 왜 그렇게 말할까요? 우리가 본문을 더 자세히 보면 우리는 당시 참교회가 있었고 거짓교회, 곧 영지주의자들도 있었음을 압니다. 그들은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사람들을 빼내가려 했고 그들은 영지주의에 기반한 거짓 종교 체계를 세웠습니다. 저는 영지주의자들이 악한 자들임을 말하면서 그걸 다뤘었죠. 한데 15절을 보세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또이 구절을 놓고서 사람들은 어 보라고. 당신이 올바로 행동해야지 영원히 거할 수 있다. 올바로 살아야 영생을 얻는다 하면서 행위 복음을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고 요한이 다른 본문에서 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당신이 올바로 행하면 하늘에서 영원한 상을 받아 그 상태로 영원히 거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가 인간의 행위에 기반해 영생을 받는 교리를 말하고 있지 않음을 압니다. 그건 그의 말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문장을 문맥에서 분리해서 그런 가르침을 전파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는데 다음 시간 우리는 18절부터 보겠고, 제가 바라기는 다음 시간에 이장을 마치기를 바랍니다. 다룰 것이 많고, 저는 다른 것을 쓰려면 이거 지워야 되는데, 차트를 그려야 될 겁니다. 우리는 영지주의에 대해서 볼 것인데, 19절에서 저자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 크리스찬인 척 가장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떠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자들은 자기들의 거짓 기독교를 시작했는데, 그들은 아주 육신적이고 사악한 형태의 기독교를 만들었죠. 그들의 사상은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도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육신과 행위에 기반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어서 다음 시간이 왔으면 하는데, 우리는 영지주의자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볼 겁니다. 여러분은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God bless. Bye bye.